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MSCI 선진 지수와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MSCI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란 회사에서 만드는 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그 투자 은행인 그 모건 스탠리가 그 대주주로 있는 곳인데요. 그 요 MSCI에서 발표하는 그 세계 지수,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그런 주가 지수가 그 MSCI 그 지수인데요. 그 지난주에 그 MSCI 그 선진 지수 편입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그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에 그 편입이 되지 않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 요 발표 이후에요. 예상됐던 그 탈락이었다라는 이제 반응도 있었지만 현재 이제 금융 당국에서는 저 고심이 깊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그 6월을 그 목표로 해서 다시 이제 그 편입을 하려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편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 제도적인 개선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그 증시가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도 잇따라야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민이 그 깊어가지고요. 관련돼서 좀 그 준비를 해왔고요. 관련된 과제로 공매도도 그 현안 중에 하나라서요. 같이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MSCI 지수에 이렇게 좀 편입이 되지 않은 거는 말씀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왜 불발되는지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예, 그 MSCI는 그 선진 지수에 따라서 그 시장에 얼마나 그 자유로운지 그리고 그 시장이 얼마나 그 개방성이 있는지 그런 측도를 해가지고요. 한 선진 시장, 신흥 시장, 프론티어 시장 그리고 독립 시장으로 그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1992년에 그 신흥 시장에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선진 시장 승격 대상국 즉 그 워치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좀 포함이 돼서 쭉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진 지수에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2018년에 그렇게 워치 리스트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선진 지수에 최종 그 편입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가 됐고요. 이렇게 그 워치 리스트에서도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매년 이게 선진 지수 그 편입이 좀 힘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MSCI에서는 시장 접근성이 이제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저 불발을 시켰다고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8개 그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6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는 이제 작년과 이제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외환시장 그 접근성 그리고 자금 이체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록제 청산 및 결제 그리고 정보 흐름 지수 데이터 사용권 요 6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가 외환 시장 접근성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정보 흐름 청산 결제 자금 이체 가능성 그리고 지수 데이터 사용권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6개 항목들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MSCI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 항목이 부족하다고 이제 밝힌 뒤에 그 조목조목 빨간 펜을 긋듯이 왜 이게 부족했는지를 또 설명도 했는데요. 네. 제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영문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에 이제 투자하려면 어느 기업이 공시가 좀 그 영어로 제대로 이제 나오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영문 공개에 대한 공개나 어떤 공시가 개선은 됐으나 쉽게 이제 외국인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다. 그리고 한국엔 역외 외환시장이 없기 때문에 제약이 좀 지속되고 있다. 그런 내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뭐 그 금융이랑 그 같이 또 그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함께 이제 협의도 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전면 시행이 되면 좀 살펴보겠다. 그런 내용도 했고요. 그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 현재는 그 외국인들의 어떤 낡은 규제처럼 일종 인적 사항이나 그런 걸 무조건 이제 등록을 해야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투자나 그런 게 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낡은 규제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배당금에 대한 그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있을지 계속 좀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뭐 다트에 들어가서 그러한 공시를 보는 건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예, 그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고 네. 빨간 펜을 긋듯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굳이 이거에 우리가 꼭 맞춰서 또 어떤 분들은 간 쓸개 다 빼주면서 완전 거기 걸 다 맞추는 게 네. 과연 그 맞느냐라는 이제 의문도 제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MSCI 선진 지수 편입이 이런 말도 많고 여러 얘기도 있지만 그 실보다 그 득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보고서도 찾아보니까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요. MSCI 그 선진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가요. 그 2조 4,900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53조 원 규모니까요. 현재 신흥 지수 추종 그 있는 구면은 1조 원대 이제 그 1조 달러장 정도 그 정도니까 훨씬 시장이 이제 커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코스피가 35%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현재 지금 지수 기준에서 보면 그 코스피 3000을 넘을 것이라 그런 이제 전망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쨌든 증시 부양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렇게 이제 증시 그 리스크도 그러니까 변동성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연구원이 조사한 거를 분석해 왔는데요. 그 이스라엘, 그리스 등의 이제 5년간 주가 변동성을 그 분석을 해보니까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 자본 유출입이나 주가 변동성이 그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증시가 계속 좀 변동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주식 투자할 때도 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건전성이나 그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주가를 좀 평가를 할 때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기업은 포가 어느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시장이 같지 않은데 왜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러한 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정부 측에서 이제 조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MSCI 선진 지수 편입에 그 주무부처는 이제 금융위원회인데요. 이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금융위에서는요. 그동안에도 많은 대책을 그 추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가 이제 산적하다. 정말 바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거 취재할 때도 항상 전화를 해보면은 항상 그 자본시장 쪽을 맡은 곳에서는 항상 통화 중입니다. 아니면은 회의 중이거나 네. 네. 그래서 사실 좀 관련 대책을 좀 정말 뭐가 있는지 제가 로드맵별로 이제 살펴보니까요. 우선은 올해 하반기에 그 정부에서는 저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게 뭔지 좀 알아보니까요. 그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런던하고 똑같이 이제 그 새벽 2시로 이제 연장을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그러면 인가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국회의 외환 그 3분기에 외국환 거래법을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고요. 그 내년 1월에서 6월에서는 그 외국환 거래법을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외국환 거래법을 본격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는지 또 알아보니까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그동안 한 30년 넘게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그런 거를 다 공개를 해야 되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이제 개인의 어떤 투자를 하고 그런 시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에 오니까 모두 내고 해야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꺼려했던 건 사실인데 이런 제도가 올해 그 12월 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게 한 그 폐지가 되는 거고요. 외국인 투자 내역 보고도 같이 이제 폐지가 되고 장외 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확대가 되는 그런 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외국인 공시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조치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내일 모레 뭐 모든 기업이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시행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이제 큰 규모부터 먼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5% 이상인 기업은 그만큼 또 외국인의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되면은 끝인지 아니면 또 뭔가가 남았는지도 궁금한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MSCI 그 선진지수 편입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요. 약방의 감초처럼 또 나오는 게 공매도 얘기입니다. 그 MSCI에서는요. 그 공매도 요 우리나라의 선진지수를 그동안에 평가를 하면서 공매도 관련돼서도 꼭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공매도 정상화의 스케줄이 좀 이렇게 불명확하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그 2020년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그 저 퍼졌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를 전면 이제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그 좀 코로나가 좀 풀리고 어느 정도 풀리고 좀 증시가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다시 이제 저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전부 다 전면 재개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공매도가 다 전면 시행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스케줄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 찾아가가지고요. 저 김은지 서울대 교수를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렵다. 그런 또 진단도 저 전문가 측에서 얘기하고 있어서요. 이 과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난제입니다. 사실 공매도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민감해하는 이슈거든요. 이 문제는 좀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논의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왜 재개가 되지 않은 거죠? 예, 현재 이게 논의가 이게 이제 그러면 올해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그 봉쇄가 완전히 풀리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올해 3월 말에 저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을 이제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이다.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가 된다면 연내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같은 인터뷰 이후에 김주원 금융위원장한테도 기자들이 가서 이제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주원 위원장은 그러니까 현재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명확한 그 전면 재개 시점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복현 원장도 입장을 다시 이제 좀 선회를 해서 네. 이제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밝힌 이유로 전면 재개 논의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뀐 건가요? 예, 취재를 해보니까요. 공매도 이렇게 전면 재개 가능성을 이복현 원장이 한 닷새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신중 모드로 그렇죠. 선회를 했거든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시장이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변동성이 그러니까 은행의 어떤 글로벌 은행의 또 어떤 뭐 그런 파산 위기나 그런 파장도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고 증시도 안정적으로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걸 고려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사실 공매도를 결정하는
관할 정말 주무부처는요, 저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입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뭐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금융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장의 역할에는 좀 신중한 모두 입장이기 때문에 요 엇박자가 또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좀 가장 큰 이유인데요. 투자자들의 반발이 좀 거셌습니다. 그 반발의 이유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전면 재개를 하면 기존의 개인들만 투자자만 이제 손해를 보고 실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반발이 있었고 실제 그런 그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 금감원장의 입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떠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공매도 순기능이 어쨌든 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주가 조작 대책을 논의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왜 주가 조작 순기능을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니까요. 이제 금융위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실제 이제 그 하한가 종목이 스멀스멀 이제 몇 년을 오르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들의 공매도가 이제 그 영향이 있었다면 공매도가 할 수 있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스멀스멀 올라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종의 이제 공매도가 뭐 그 주식 시장의 어떤 거품을 좀 방지를 하고 가격 조정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공매도의 순기능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금융위 안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공론화를 잘 해서 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를 해서요. 제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많이 좀 궁금하시는 사안도 금융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이제 전자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공매도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방식과 또 이제 상한 기한을 좀 정해놓고 좀 공매도를 그렇죠. 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근데 일단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가지 방안 모두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MSCI 그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 꾸준히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고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최근 주가 조작 대책도 논의를 그렇죠. 하면서요. 그러면 과연 이걸 재개를 했을 때 투자자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터놓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나서 그런 공론화를 확실하게 거친 뒤에야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하든 말든 그런 게 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복현 금감원장이 저번에 입장을 선회하면서 얘기를 한 게 그 한꺼번에 전면 재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전면 재개를 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그 검토하자 그런 의견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방안도 같이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